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밴쿠버 한인 초대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축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높이 높이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 이름을 주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사실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사 사단의 권세 주 앞에 눈 던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고 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영광 주
하나님의 우리 눈길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또 경배하고 또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한 시간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또 귀한 시간 마련해 주신 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복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탄의 기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성령님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로 봉헌합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예물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해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세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목자들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목자들의 그 복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린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보기 위해서 즉시 떠나죠. 그리고 나서 천사들과 수많은 천군들이, 천국의 군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난주에 여기 밴쿠버 수요 기도회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제 수요 기도회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 그룹에서 이제 성탄을 기념하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했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선물 하나씩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파틀락을 했습니다.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서 같이 나누기로 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선물을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저는 코스트코에서 사는 꿀을 준비했습니다. 그 꿀을 준비해서 잘 포장을 하고요. 거기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이 함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어떤 한 곳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퀴즈를 내서 퀴즈를 맞추는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모르니까 이제 어떤 선물이면 좋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선물을 저는 뽑았습니다.
저는 선물을 뽑았는데 제가 뽑은 그 선물이 초콜릿이었습니다. 사실 그 선물을 주고받으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은 성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꾸러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이 선물이라는데, 그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니까 그 선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 평화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그 평화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에이레네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평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구약의 약 700여 년 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평강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탄절 시즌이잖아요. 성탄절 시즌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의 세상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설교 내용 여러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의 그 세상을 보면은 이제 기후가 참 너무 안 좋아졌죠.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고 파괴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후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고 남극과 북극의 그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의 상승이 일어나서 참 어려워진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전쟁은 2000년 동안 전쟁이 끊인 적이 없어요. 계속적으로 전쟁은 일어납니다. 시리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뭐 수단 전쟁, 폭동은 말할 것도 없이 IT 폭동, 남아프리카 공화국 폭동, 또 여기저기서 민주화 운동 일어나죠. 예? 수많은 곳에서 이런 전쟁과 또 기근과 기후 변화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1년도에는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이 됐잖아요. 쓰나미로 인해서 원전이 폭발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 오염수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오염이 됐어요. 이제 바다가 오염이 되는데, 근데 그 오염수를 이제 내년부터는 해상에다가 태평양에다가 방류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바다 생선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약 4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것 같았는데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서 이제 또 국가별로 락다운을 또 하는 나라도 생겼습니다. 세계 경제도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여러 기근도 일어나고 또 학살도 일어납니다. 자, 지금의 시대는 내일의 그 시대를, 내일의 일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끝이 보일 정도로 어둡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화, 그 평화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그러면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흔히 기독교인이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평화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고요.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화의 개념을 이야기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인간 관계에서 찾아야 할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안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 또 양심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평화이고요. 또 그리고 화평이라는 것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화평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에서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평화를 깨트린 것은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트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원수이고요. 죄는 적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죄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전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전쟁 상태가 된다면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다루신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죄입니다.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들도 또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 메시아를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깨트리는 그 죄를 깨트리는 평화였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실질적인 평화예요. 현실적으로 잘 먹고 또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돌아오는 성탄을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맞이하십니까? 성찬절에 기대가 있습니까?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또 함께 선물을 주고받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이런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날의 성탄절을 보면 많이 왜곡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잘못되어진 것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 와서 놀랬던 거는 12월 되자마자 이제 라디오에서 성탄절 캐롤이 나오고요. 또 쇼핑몰에 가니까 조명이 막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뭐 기독교 국가가 뭔가 다르긴 다르구나. 또 이런 생각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탄은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또 가정이 함께 식사하고 휴일로 또 보내는 그 정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또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탄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신 장면이 몇 장면이 있는데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정말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우셨어요. 근데 그 우신 이유가 뭐냐면 좀 평화에 관한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이 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는데 지금 내 눈에 그것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정치적으로는 혼란해요. 그래서 로마에게 좀 잘 보이고 또 내가 사는 현실에서 잘 먹고 좀 고통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그들은 평화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400여 년 암흑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그런 시기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거예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메시아이신 예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을 본 거예요. 지금 현실, 지금 현장, 그냥 현실의 삶에 살다 보니까 먹고 마시며 그냥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보지만 별 다를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인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자체가 복이다. 너를 통하여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셨며 우셨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좀 참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우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를 거부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약 3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가 됩니다. 그들은 이제 1948년 독립하기 전까지 이 세상, 세계를 떠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해 죽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과 전쟁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국가들마다, 민족마다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인간이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고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도 하고 너무 또 가볍게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사회적으로 민주주의적으로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통합하고 사회적으로 연합한다 할지라도 평화를 만들어도 그 평화는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존중하는 것 같고 세상은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민족과 나라들을 보세요. 평화를 원해서 평화협정을 맺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중국 뭐 그런 강대국들이 평화협정을 여기저기서 맺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국가의 이익에 따라서 돌변해요.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의 나의 내면의 깊은 그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평가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이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될 때 비로소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간직이 될 때
나에게 있을 때 그 평화가 간직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평화를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도 전파하고 가족에게도 전파하고 민족에게도 그 평화를 전파할 수 있게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죄된 마음이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이 될 때 진정한 참 평화가 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깨지게 돼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협정을 맺었습니다. 평화협정이에요. 근데 그 평화협정 금방 깨집니다. 여러분, 지난 5월 2일 날 팔레스타인과 어떻게 이스라엘이 다시 붙었어요. 서로 공격을 해요.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 무너지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들어보면 또 팔레스타인 입장이 또 이해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결국 5월 21일 날 이제 휴전 협정을 맺었는데 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한 200여 명 더 죽었죠. 네, 휴전 협정 맺었어요. 근데 그 휴전 협정이 오래 가겠습니까? 그 내면의 깊은 곳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진정한 평화가 없으면 언제든지 그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아무리 평화를 전파해도 이 현실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평화의 나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그 평화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죽잖아요.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을 수 있고 수많은 위기가 여러 곳곳에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우리는 죽을 수 있어요. 기후는 점점 더 나빠지고 방사능으로 오염된 것을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위기와 또 공포와 위협 속에서도 평화의 나라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는 어린아이가 독사들 또 사자들과 함께 뒹구는 나라예요. 독사를 만져도 왜? 해가 되지 않는 그 나라, 다치지 않습니다. 늑대와 이리들이 함께 뛰어노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그것이 여러분 성탄의 선물입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을 보면서 낙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이야기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제는 평화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복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의 복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교통하심이 이 한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밴쿠버 초대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요. 또 대면 예배는 주일 오후 5시 30분에 드립니다. 그래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주일날 오후 5시 30분에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또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강건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위한 기도, 전 세계 어려움당하는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브레드 말씀 묵상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묵상 말씀을 카톡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케냐의 윤수환 선교사님, 베트남의 이은호 선교사님은 잘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김성태 선교사님, 또 굿미션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